2009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술 시중과 성상납을 수사할 뜻 없다는 뜻 아니다. 술자리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해서 당시 조사 과정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거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정지희 씨가 죽기 전에 자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현장 보존 없었지, 감식 없었지, 거기다 부검 안 했지. 지희 씨 다이어리 못 봤어요. 회장님 성상납 받으셨죠? 혐의 있으면 수사하고 증거 있으면 기소하고 죄 있으면 벌 받는 거잖아요. 난 하늘에 맹세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. 저 검찰청 증거 보관실에서 진짜 털어요, 형님. 이 재판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. 지희를 희롱했던 그 대단한 인간들, 아니 그 악마들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말입니다. 악마들이 누군지 아나 봐. 끝까지 여배우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해? 미안해요. 제가 그때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도